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.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보시다시피 모니터입니다. 정확한 모델명은 34WK95U라는 모델이고요. 일단 언박싱을 간단하게 해보자고요. 제가 또 모니터 언박싱에 일가견이 있잖아요. 자, 해보자. 부속품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일단 꺼내는 것부터. 어떻게 꺼내냐면, 어퍼. 잠깐만. 자, 이거 깨지면 난리 납니다. 제 것도 아닌데. 큰일 날 뻔했네. 스탠드. 구성품은 간단합니다. LG의 모니터들을 제가 꽤 까봤기 때문에 구성품이 아주 심플한 걸 알고 있죠. 요거는 알루미늄 같은데 요 스탠드가 몽댕이랑 요 V자, V자는 아니고 U자 형태의 스탠드가 두 개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나름대로 전문가용 모니터답게 공장에서 캘리브레이션을 맞춰서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. 자, 네, 높낮이 조절은 가능하고요. 그리고 틸팅도 가능합니다. 뭐 그렇게 큰 각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한 15도 각도인 것 같아요. 스윕을 안 되고요. 당연히 34인치니까 피벗도 안 되죠. 디자인부터 한번 봅시다. 디자인은 네, 그냥 깔끔해요. 이보다 깔끔할 수 있는 사실 뭐 모니터가 켜봐야 알잖아요. 진가는 메인 모니터로 며칠 정도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즘 뭐 게임도 안 하니까 저 144Hz 모니터는 치워버리도록 하죠. 제가 언박싱을 하고 일주일 정도 충분히 사용을 했습니다. 출시가 된 지 7-8개월 된 제품이기 때문에 스펙적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제가 직접 느끼고 얼마나 이 모니터가 특수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는지, 어떤 분들이 구매하면 좋을지 그런 걸 정리해 드릴게요.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보시는 것처럼 화면 비율입니다. 21대 9 비율의 평면 모니터입니다. 34인치 와이드 모니터가 커브들을 사용하지 않고 평면을 사용했다는 것부터가 얘는 전문가용 모니터란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커브드 모니터는 몰입감 면에서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얘가 이렇게 평면을 채택한 이유는 바로 왜곡 때문이겠죠. 아무래도 화면이 휘어져 있으면 조금이라도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왜곡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얘가 그런 전문가들, 작업을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여러 부분에서 티가 납니다. 일단 뭐 썬더볼트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외에도 일단 디스플레이가 미쳤죠. 나노 IPS 굉장히 뛰어납니다. 제가 봤던 디스플레이 중에 이만큼 뛰어난 디스플레이가 있나 생각할 정도로 색재현율도 높고 해상도도 뛰어납니다. 단지 좀 단점이 있다면 워낙 스펙이 강력하다 보니까 발열이 좀 있습니다. 지금도 아주 따끈따끈해요. 뿐만 아니라 21대 9 비율의 5K 해상도는 정말 많은 정보를 담아냅니다. 뭐 인터넷 서핑을 할 때 뭐 최대 창을 3개 정도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. 문서 작업이라든지 엑셀 작업을 할 때 정말 광활한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. 프리미어 프로, 포토샵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다루시는 분들,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프리미어 프로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. 네, 게임보다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더
더 많이 만집니다. 그럴 때마다 이 모니터는 돌려드리기 싫을 정도로 생산성에서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일반 모니터에서 볼 수 없던 화면을 볼 수 있죠. 꽤 많은 시트를 띄워놨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많죠. 편집을 할 때 창 이동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었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색 재현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. DCI P3라는 규격에 98%까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판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나 색감이 중요한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, 사진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색감을 보여줘요. 특히 21:9 비율의 5K 영상을 보면 그냥 지려요. 그리고 저는 LG의 모니터를 쓸 때마다 매번 감탄하는 부분이 역시 디스플레이의 퀄리티입니다. 나름 많은 모니터를 써봤지만 LG의 디스플레이는 항상 뭐 최고였어요. 뭐 물론 델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지만 LG는 디스플레이를 정말 잘 만듭니다. 제가 솔직히 말해서 나노가 뭔지 잘 몰라요. 하지만 이 나노 IPS라고 하는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뛰어난 게 느껴집니다. HDR10 10비트의 색 표현은 정말 뛰어나고요. 또 밝기도 600니트, 제가 만났던 모니터 중에서는 가장 밝은 것 같아요. 400니트, 500니트만 돼도 굉장히 밝은 모니터에 속하기 때문에 이 600니트라는 밝기는 약간 어색할 정도로 더 밝았습니다. 그럼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 모니터는 전문가분들이 쓰기에는 생산성 면에서 가장 강력한 모니터라고 할 수 있고요. 반면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. 제가 뭐 게임도 많이 했거든요. 뭐 롤 같은 게임을 할 때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. 물론 저 같은 실버 나부랭이는 똑같이 당하긴 하지만 보통 분들은 뭐 롤 같은 게임을 할 때는 21:9 비율도 좋은 점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 FPS 게임을 할 때는 주사율이 60Hz라는 게 큰 약점이었고요. 150만원 정도를 주고 게임을 하실 분들은 얘를 사면 안 되겠죠. 뭐 얘보다 훨씬 좋은 게이밍 모니터가 많으니까 사지 마세요. 여기까지 5K LG 와이드 모니터를 리뷰해 봤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뵐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똥바 똥바 똥바.